늦은 밤, 짱구에게 내일 유치원 갈 준비를 하라고 하는 복미선. 짱구는 유치원에 가져갈 하트 모양이 새겨진 손수건을 고르는데 복미선은 이건 안 된다며 단호하게 낚아챕니다. 아빠와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손수건이라며 추억에 잠기는데 젊었을 적 복미선이 길을 걷다가 손수건을 떨어뜨리고 신영만이 손수건을 주워서 복미선에게 건네주는데 서로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린 신영만과 복미선. 그렇게 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손수건에 그런 사연이 있었다고 아이들에게 말하는 짱구. 유리는 손수건 때문에 두 분이 결혼한 게 로맨틱하다며 감동하고 맹구는 역시 사람 인연은 알 수가 없는 거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짱구는 미래에 자기 아내를 보러 가자고 하는데 미래로 가기 위해 변기 타임머신을 사용하는 아이들. 그렇게 아이들은 미래에 도착하게 되는데 풍경이 뭔가 미래답지 않아서 철수가 타임머신을 살펴보니 짱구가 방향을 잘못 눌러서 과거로 와버렸습니다. 짱구는 이왕 온 김에 자신의 모습이나 보고 돌아가야겠다며 뛰어가는데 이때는 아직 짱구가 태어나기도 전이었죠. 길을 걷던 짱구는 손수건을 줍고 손수건 주인을 누나라며 부르는데 손수건 주인인 젊은 복미선을 보고 깜짝 놀라는 짱구. 복미선은 짱구에게서 손수건을 받고 갈 길 가버리고 아까 지나가던 사람이 혹시 아빠인가 해서 따라가 보는데 짱구에게서 아빠 소리를 들은 신영만은 아직 결혼도 안 했다며 가던 길 갑니다. 아이들에게 이 상황을 말하니 너 때문에 일이 꼬였다면서 두 분이 만나지 않으면 너가 세상에서 사라질 거라고 하는 친구들. 뒤늦게 상황 파악이 된 짱구는 공포에 질려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상황이 좀 꼬이긴 했지만 둘의 만남을 다시 계획하는데 흩어진 아이들은 게임장에서 신영만을 찾고 짱구는 복미선을 찾은 후 무작정 따라오라며 가방끈을 당기는데 백화점 세일하는 데 가야 해서 시간 없다며 화를 내는 복미선. 하지만 짱구가 이제 곧 결혼 상대가 온다고 하니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쯤 신영만도 아이들의 손에 억지로 끌려서 오게 되는데 복미선은 이렇게 촌스럽게 생긴 사람이 결혼 상대일 리 없다며 질색하고 신영만도 그 소리에 어이가 없어서 한참 싸우다가 헤어져 버리고 말죠.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이 사라질 위기에 멘붕에 빠지는 짱구. 하지만 곧 정신 차린 짱구는 필사적으로 복미선에게 뛰어갑니다. 그러던 중 동네 양아치와 부딪히고 급한 마음에 간단히 사과하고 지나가려는데 짱구의 목덜미를 잡으며 어딜 그냥 지나가냐고 하는 조폭들. 예의가 뭔지 가르쳐 주겠다며 잔뜩 겁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리를 보고 넘어가지 못하는 복미선이 짱구를 감싸주지만 조폭들은 여자인 복미선까지 밀치며 손찌검하고 가만히 보니 예쁘다며 측은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엄마를 괴롭히지 말라는 5살 짱구까지 발로 차버리는 인성질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본 신영만이 남자답게 말리려고 나서보지만 조폭이 먼저 선빵을 갈겨버리는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신영만.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신영만은 발냄새 공격으로 조폭들을 기절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인 짱구부터 챙기는 모습에 신영만을 다시 보게 된 복미선은 신영만에게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손수건으로 신영만의 다친 얼굴을 닦아주는데 서로에게 호감이 생겨서 데이트 약속을 잡는 신영만과 복미선. 짱구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름은 신짱구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 후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복미선은 손수건을 보고 추억에 잠기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비록 첫눈에 사랑에 빠진 과거는 사라졌지만 짱구가 바꾼 과거가 더 드라마틱한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